지난번 능가경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할게요. 능가경 얘기. 여기 연결되거든요. 화엄 십지경 이것만 다릅니다. 능가경을 보실 때 이해할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능가경이 더 후대 거죠. 능가경은 더 후대 거고 화엄경이 지금 더 앞선 겁니다. 예, 요거는 화엄경은 지금 기원 전후로 해서 나온 거니까 요게 더 앞서고 더 후대 거고 기본적으로 능가경은 십지보살까지 보살이 밟아온 다음에 십지보살이 예, 마지막 삼매에 들어서 예, 불지 또 마지막 삼매가 십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부처랑 똑같으니까 동등하다고 등각이라 그래요. 좀 울리지 않아요? 이거? 괜찮나? 불지는 부처님 제대로 부처님이니까 묘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억지로 구분한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무상 정등 정각을 그냥 줄여서 등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때 원래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무상 정등 정각의 줄임말인 등각에서 예, 부처님하고 동등하다는 느낌, 이미 부처님하고 동급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등자를 강조해서 등각 그러는데 그 원래 의미는 이 자체가 이미 최고의 경지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굳이 묘각이라고 하나를 더 세워서 예, 구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십일지면 이미 번뇌가 끝장났다는 얘기고 불지는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동시죠. 번뇌 끝장나면 지혜 얻은 겁니다.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나누게 됐냐? 초기 불교 때부터 이게 전통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부파 불교에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드는 삼매, 아라한들이 마지막에 드는 삼매를 금강삼매라 그래요. 금강선정이라 그래서 금강선정을 얻어서 무상정등정각을 얻어요. 이거를 없을무 사이간 예. 길도 여기는 해탈도 무간도랑 해탈도라는 것을 이중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한이 도를 닦다가 마지막에 번뇌를 다 없애고 그러니까 부처님 최후의 삼매죠. 그걸 금강삼매라고 그래요. 다이아 같은 삼매.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건 다이아도 말하고 금강저라고 있죠. 금강저가 원래 인도 인드라신의 무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모양은 꼭 뭐 어떤 건지 알 수 없죠. 인드라신이 우리 동양의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 같은 존재예요. 제우스 같은 존재고 인도의 제우스죠. 벼락신이에요. 벼락으로 항마 말을 때려잡는다고요. 마구니들을. 이게 벼락을 의미하게 돼요. 벼락 나오는 무기. 그걸 금강저라 그래요. 뭐든지 어떤 마도 깨버리니까 다이아 같다고 해서 이걸 금강저 그럽니다. 원래 이제 벼락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이아를 의미하기도 하기도 하고 다 똑같죠. 번뇌를 박살내버리는 마지막 남은 번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삼매에 들어가서 한 찰나에 무상정등정각을 얻어요. 그러니까 무간도라는 건 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틈이 하나도 없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고 틈이 하나도 없는데 번뇌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무간도라고 그러고 지혜를 증득했다고 해서는 해탈도. 자, 구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고 태양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한 상황을 두 개로 묘사한 거죠. 동전의 앞뒤죠, 사실. 한쪽에서 볼 땐 구름이 없어진 거고 한쪽에서는 태양이 온전히 드러난 거고 그래서 그걸 굳이 구분해서 무간도 해탈도. 이렇게 부파불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초기불교 때 그 깨달음의 스토리가 부파불교에 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부처님 가시고 한 몇백 년간 이렇게 정리가 정확하게 되니까 요게 그대로 지금 대승에서도 이 스토리가 넘어와서 마지막에는 어떤 금강삼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금강삼매라고 많이 쓰죠. 대승에서는 금강삼매. 원효스님 뭐 조술에 있잖아요. 금강삼매 경론 이런 게 지금 이때 삼매를 말해요. 최후의 삼매에 대해서 노래한 겁니다. 이 금강삼매를 얻었으면 11지. 그래서 부처가 됐으면 12지. 스토리가 이래요. 그래서 능가경이 가장 전형적인 현재 지금 대승은 이 스토리로 설명합니다. 전형적인 스토리를 따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보다 먼저 형성된 화엄경은 다른 스토리를 얘기한대. 구지보살이 최고의 금강산매 여기서는 금강산매라고는 안 하는데 금강산매에 해당되는 산매가 나와요. 최후의 산매라 그래. 최후 산매를 얻어서
뭐가 돼요? 예, 십지보살이 돼요. 그래서 십지보살이 될 때 여기를 관정위, 정수리에 물을 부여받, 이 물을 붓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이 되거든요, 원래. 근데 십지보살이, 보살이 여기까지 걸어온 거는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부처 되려고 온 거죠. 십지보살은 부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부처 됐다는 거예요.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위, 받을 소자 직책직자, 직책을 수여받은 위에서 수직위 같은 말입니다. 원래 함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관정만 나와요. 정수리에 물을 받았다 이걸 한역할 때 부처의 직책을 받았다라고 한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관정을 받았다는 건 왕의 직책을 이제 임명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임명됐다는 얘기예요. 관정 의식은. 그래서 관정한 보살이기 때문에 십지보살은 예, 그 열애로 이제 취급하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열애예요. 중생의 모습을 한 열애가 십지보살. 이 전지전능하죠. 그래서 다만 상대적이죠. 중생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 전지전능. 이 반대가 되는 절대적 전지전능은 뭘까요? 절대적 전지전능은 이제 이거는 원래 비로자라 불의 세계인데 인간성이 개입되면 안 되죠. 완벽한 비로자나불 부처의 세계인데 12지가 같아요. 그래서 능가경책에는 완벽한 비로자나불이 되고 끝나는 스토리고 화엄경은 중생 중에 최고봉에 이르고 끝나는 스토리고 이게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왜냐 후대에 화엄경을 보고 불만 가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 화엄경에서 묘사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 십지에서 불지될 때 그 상황 묘사가요. 구지에서 십지 제대로 등극할 때의 묘사하고 똑같아요. 누가 먼저 썼죠? 화엄경이 먼저 썼어요. 화엄경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레벨만 더 뒤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즉 제대로 능가경이 새로 밝혔다면 화엄경에서 말한 즉 관정인이 수직을 십지보살 때 다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위에 12지가 또 있더라 이런 스토리로 나가면 좋은데 화엄경에 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10지에서 12지 될 때 붙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는 없는데 레벨만 10지에서 끝나면 중생성이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10지보살이 능가경 스토리는 10지보살이 이렇게 관정 자리에 못 올라가요. 제대로 그냥 이건 의미를 안 부여해요. 10지는 그냥 10지고 10지에서 12지 될 때 관정의식을 받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 문제가 있죠. 이건 스토리가 원래 스토리가 더 지금 중요하죠. 그걸 뒤에 그냥 이렇게 좀 이용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자,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겠지만 쭉 음미만 해보십시오. 들으셨던 분들은. 자, 1번 얘기는 셌었죠. 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 2번 보세요. 팔지보살이 여한삼매라는 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현상계를요 환영으로 볼 수 있는 삼매입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그냥 알고요. 자, 현상계를 참나로 아는 거는요 일주보살부터 가능해요. 법공을 깨치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팔지에 와서 여한삼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안에는 육바라밀의 선천적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에고의 무지와 아집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 왜곡돼요. 안에선 보시하라 그럼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탐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요. 에고가 저항해버리면 보시 남의 것까지 배려하라 하는 게 남의 것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무지와 아집을 만나면 오염됩니다. 밖으로 나올 때. 그럼 이 현상계 보세요. 참나 입장에서 이 현상계가 비록 오염됐더라도 참나의 작용이다 아는 거는 일급보살, 일주보살이면 가능해요. 근데 바꾸진 못했죠. 팔지가 되면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밖으로 나와요. 이때 제대로 여한삼매를 얻었다.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려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려면요. 참나 뜻대로 여러분 에고가 굴러가고 있을 때 얘기를 해야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한삼매라는 말이 엄청 큰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육바라밀이 항상 100%는 아닙니다. 무지와 아집이 아직 남아는 있는데 세력이 현저히 약해져서 자 50%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무지와 아집이. 그 얘기는 뭡니까? 참나가 50% 이상 주도권을 항상 잡고
육바라밀이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했네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을 놓고 있어도 양심대로 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술 먹고 막 깽판을 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이성을 잃어도 육바라밀을 하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꿈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육바라밀을 하고 있고. 이제 에고가 제압된 상태를 말이야. 그때 여환산매라고 표현하는 것도 화엄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궁극의 이 여환산매라는 이런 표현도 그 화엄경에서 언제 강조?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 강조한대요. 팔지에서도 말하지만 십지에서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십지 하잖아요. 연계에서 잘 들어보세요. 결국 언제 제일 완벽하게 참나가 밖으로 구현되겠습니까? 십지요. 십지가 여환산매의 극치예요. 화엄경에서도 그걸 강조한다고요. 현상계를 환영으로 보는 삼매를 얻었다. 십지가 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해되시죠? 참나 그대로 현상계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 보세요.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라면 의문 있지 않으세요 지금? 왜 참나대로 내 에고는 굴러가고 있지 않을까? 환영인 건 맞는데 경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경영까지 완전히 된 그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에고를 느껴보시면 이게 참나의 그대로 환영이라는 걸 알겠죠. 참나가 그대로 시공 안에 나타난 게 에고다는 말을 에고가 참나 말 잘 들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다니. 그럼 팔지 정도 되면 이제 할 수가 있고 십지 되면 극치죠. 지금 현상계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인 거예요. 참나 안에는 있는 제가 강조하는 근본 원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근본 실상이 현상계에서 그대로 구현될 때는 어떤 실천 요령을 가지고 그대로 구현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보편 법칙이죠. 예. 시공간 안에 동서고금 어디에서라도 예, 똑같이 구현되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구현되고 있는 근본 실상이 그대로 보편 법칙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상태가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이구나라고 말하기 딱 좋은 상태죠. 이해되세요? 개는 개의 본성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나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새는 새의 본성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요. 인간만 문제예요. 인간의 고차원적 본성은 인간이 구현을 못해요. 욕심의 본성만 구현하지. 욕심의 본성은 혹시라도 구현 못하는 게 있을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구현하고 있는데 양심의 본성은 구현을 안 하고 있죠. 되도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문제가 돼요.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란 말을 하기에 늘 미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찜찜한 부분. 예, 그러니까 현상계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다 라고 말할 때는 불교에서 해인산매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바다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전체가 진리의 바다 속에 있죠. 청정하죠. 바다가 청정하면 파도도 청정한 거죠. 그게 해인산매예요. 바다와 하나인 산매. 진리의 바다와 온전히 하나가 된 산매. 진리의 바다에서 내가 생각도 일으키고 욕망도 일으키고 분노도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걸 깨쳐야 돼. 일체가 바다에서는 다 하나죠. 바다 안에 물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듯이 일체가 바다 안에서는 다 바다죠. 바다라는 하나로 이렇게 통하는 그게 있죠. 마찬가지로 또 파도와 바다를 비교하더라도 파도 모든 파도는 바다죠. 본래 바다의 일시적인 시공간 안에 작용일 뿐이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화를 내고 울고 웃고 하더라도 전체가 참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참나라는 진리의 바다에서 작은 물거품들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심지어 그게 악할지라도 그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예요. 경영을 잘 못했을 뿐이지 파도는 맞죠. 그게 해인삼이에요. 그래서 지금 숨 쉬는 거,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삼매. 그게 해인삼매. 전체를 바다로, 바다라는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삼매. 이해되세요? 이게 참나로 있을 때는 그게 여실하게 다가옵니다. 참나로 있을 때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에 기반해서 정확한 지혜를 갖추면 이 해인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인삼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엄삼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인삼매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화엄삼매는 일지부터 십지까지 밟아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그대로 삼매라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원래 청정합니다. 단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진화해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이게 화엄경의 양대축이에요. 양대삼매. 두 마리 모순 같지만 하나예요. 우린 진리의 바다에서 놀고 있지만
내가 일으킨 파도가 우주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끝없이 깨어있고 육바람일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재밌죠? 경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참나의 현현이 못 돼요. 더 온전한 현현이 가능하다는 게 인간의 문제점이에요. 개나 소나 다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인간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우주를 화엄,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할 수도 있고 아주 쓰레기로 장엄하게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서 육바라밀을 하셔야 됩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지만 이왕이면 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깨어 계셔야 돼요. 더 육바라밀을 구현하기 위해서 깨어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화엄경의 기본 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우리 마음 하나, 한 마음이죠. 전체 마음. 참, 한 마음의 본체, 한 마음의 작용 다 해서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하나의 바다죠. 그 바다의 본체와 바다의 작용이 다 하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탐진치도 바다의 작용이에요. 파도예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모두에게 이롭게 쓰이게 할 건가, 그걸 연구하셔야죠. 이런 게 이제 대승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환삼매라는 게 일체를 환영으로 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늘 깨어서 참나의 눈으로 현상계를 보고 그 안에서 육바라밀까지 잘한다는 얘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환삼매. 여환삼매를 얻고 나면 팔찌면 이제 죄는 못 지어요. 노력 안 해도 죄를 못 지어요. 노력을 할 때만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노력을 안 해도 죄를 못 짓는 단계를 팔찌 그럽니다. 팔찌에서 그래서 여환삼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현상계를 환영으로 봤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십지를 넘어서 심왕, 마음의 근본자리를 볼 때 생각과 식별을 멀리 떠나게 된다. 십지를 넘어야 돼요. 자, 능가경 스토리 다시 한번 볼게요. 십지 넘어야 돼요. 이때 마음이 굴러서 대원경지가 되면 연화궁, 색구경천에 있다는, 색구경천은 영계의 북극성입니다. 이게 영계다. 요 밑에가 물질계다. 북극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일부러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는데 일부러 좀 솟구치게 그렸어요. 여기 꼭대기가 색구경천. 영계의 꼭대기. 영계의 꼭대기. 물질세계. 영계도 형상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색계라고 합니다. 영계도 다 뭐 희황찬란한,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화려한 뭔가 있을 것 같죠? 경전엔 다 그렇게 써 있죠. 아미타불 계신 극락가옹 막 밑에 바닥도 다 보석으로 깔려 있고 막 찬란할 것 같잖아요. 그 찬란함에서 중에 제일 찬란한 하늘을 색구경이 꼭대기라는 뜻이군요. 꼭대기. 색으로 꼭대기까지 간 하늘. 여기가 제일 하늘입니다. 무색계는요, 어차피 색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무색계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색계는 이 색구경천 사람들이 사는 그 정신세계, 이 모든 영계 물질계 사람들이 사는 그 정신세계를 무색계라고 하는 거지 따로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차원은 있지만 형체도 없는데 무슨 세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무색계는 그냥 여러분의 정신. 정신 안에 뭐 이미지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라고 보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정신으로도 그림 그려볼 수는 있죠. 저 무색계에도 뭔가 그림은 있겠죠. 이미지는 있을 거예요. 완전히 무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의 어떤 세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무색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구경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티벳 불교에서도 부처님들이 다 어디 계시다가 오느냐, 색구경천에 있다가 온다 그래요. 옹민이라고 색구경천을 티벳에서 아주 중시합니다. 부처님들이 다 거기서 오기 때문에. 활불들이 다 거기서 내려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계의 제일 북극성이고 센터죠. 자, 보세요. 영계의 센터에 부처님들이 3,000명이 모여있다고 해도 서로 정신세계는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차원이 무색계라고요. 정신적 차원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세계로서 제일 꼭대기는 색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계를 제일 중시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 되면 색구경천의 왕이 돼요. 동시에 3계의 왕이 돼요. 무색계까지 포함한 3계의 왕이 돼요. 이런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 논리 아니면 이해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색계도 하나의 세계인 줄 알고 막 이야기를 전개하세요. 안 가보신 분들이 그걸 막 상상 속에서 정리해버리시면 공부하실 때 이제 정리가 안 돼요. 헷갈려요. 제 얘기 들으시고 일단 누가 이런 소리 했냐 그러면 제가 했다고 하시고 예,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예,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색구경천 십지보살도 색구경천에서
부처로 등극합니다. 색이 등극하는 모양을 보이려면 색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색계에서 이 얘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의 경계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환의 경계를 일으키냐면요. 이미 저는 이 말이 모순이라고 봅니다. 십지에서 불지될 때는 개체성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개체성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개체성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능가경에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는. 예, 개체성을 유지해가면서 발전시키자는 화엄경 논리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스토리는 화엄경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 화엄경 십지경에 나올 얘기가 이미 먼저 소개되는 거예요. 능가경을 통해서 이미 저 궁전에 연화궁에 딱 머물면요, 거기에 딱 착석을 해요. 그러면 자유자재로 공용이 없이 노력 없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건요, 개체성을 초월한 거,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비로자나 부리지. 그래서 노력 없이요, 온 우주의 중생을 1100억 화신을 낮춰서 구제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수한 색깔을 지닌 만이주 같다. 만이주 자체는 색깔이 없는데 천변 그 주변에 물드는 색에 따라서 수만 가지 색으로 나타나듯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울은 원래 그 이 특정한 색이 없는데 온갖 색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존재같이 텅 비어 있으면서 이게 비로자나 보입니다. 천변 온 우주 중생 모두에게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용 없이라는 건 에고의 개입 없이요. 부처가 도와줘야겠다 마음을 내고 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초월적으로 여러분은 존재하시다가 열반에 머무시다가 어디서 중생이 여러분한테 기원을 하고 여러분을 찾으면 바로 거기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원하건 원치 않고 공용이 없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미 인격이 아니죠. 신이 돼버린 거예요. 궁극의 비로자나불에게 원래 우리가 바래야 할 거를 지금 부처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 우리가 붙여놓은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뒤에 앞에는 한번 했으니까 뒤로 가서 자 구지와 십지 선해지와 법은지에 이르러 모든 행위가 다 갖춰진다. 사실 십지 되면 보살도가 꽉 찬다. 이건 화엄경에서 그 말하는 십지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거죠. 다만 이 십지에 머물면 십지가 부처가 된 건 아니고 십지에 머물면 왕과 같은 여러 보배로 장엄한 큰 보배 연꽃이 호련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가 보석으로 막 만들어진 연꽃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꽃 뒤에 이게 화엄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연꽃 뒤에 연꽃 모양의 보배 궁전, 연화궁이. 화엄경에는 연화궁 얘기는 안 하고요. 연화 이제 좌라 그래요. 앉을 자리가 나온다 그래요. 꽃 중심에 앉을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살이 가서 환성법문을 내 성취를 닦으며 환성법문은 뭡니까? 같은 얘기예요. 마음법은 자성의 환영이라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일체 현상계를요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궁극의 경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환성법문할 때 그냥 법공 단순한 법공사성만 떠오르시면 안 돼요. 일체 유심조를 지금 깨쳤다 이렇게 단순히 말할 게 아니고 육바라밀이 온전히 밖으로 구현되는 경지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뜻대로 생각, 말, 행동이 굴러갈 때 현상계가 참나의 환영이다, 작용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된 환성법문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법은 자성의 환영이라는 고환성법문의 성취를 닦으며 그 위에 탁 앉아요. 연화궁에 앉아 계시면 함께 간 보살들이 화엄경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변의 권속들이라고 해서 그 따르는 보살들이 등장해요. 모시는 보살들이 등장해서 보세요. 화엄경에도 큰 우주만한 연꽃이 나오는데요. 또 부수적인 연꽃들이 있대요. 그 연꽃에 그 십지보살을 따르는 권속들이 되는 보살들이 다 또 자리를 차지하고 빙 둘러 앉아요. 그 보살을 둘러 에워싸요. 그거랑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함께 간 보살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딱 에워싸고 일체 불국토에 계시는 여래들이 자 보살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우주만한 연꽃입니다 가운데 이게 딱 이제 뭐 궁과 같이 있다고 치죠 여기에 딱 보살이 앉았죠 그러면 이제 또 작은 수많은 뭐 이렇게 에워싼다는 거예요 여기마다 또 보살들이 하나씩 다 앉아서 식솔들이 다 앉아 있다는 권속들이 꽃밭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대충 그렸어요. 이제 보살들은 이렇게 포진해 있고 이제 온 우주의 부처들이 다 나타나요.
부처 등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배 부처들이 나타난다. 신고식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다 나타나서 뭘 해줘요? 정수리에다 관정의식을 원래는 물을 부어야 되는데 지혜의 빛을 부어줘요.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장관이겠죠. 이런 일 한번 구경 한번 가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느 우주에 누구 부처 떴다고 할 때, 부처 등극한대 할 때, 그 대통령 취임식 가듯이 부처 취임식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이거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일체 국토에 계시는 불국토에 계신 열애들이 온 우주에 각자 자기만의 시공간을 갖고 계신 부처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쫙 손을 펴가지고 전륜왕자의 관정법처럼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면 불자의 경지를 뛰어넘어 자증법 스스로 온전하게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를 증득하여 열애의 자유자재한 법신 노력 없이도 온 우주에 자신의 분신을 낮추는 법신이에요. 이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비로자나불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인간 뭔가 비로자나불에 비로자나불도 그대로도 아니에요. 비로자나불한테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신 같은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을 설명한 겁니다. 비로자나불 자체는 인격이 아닌데 살짝 인격의 맛은 넣었는데 온전히 개체성을 가진 중생으로서의 인격은 아니죠. 즉 뭔 얘기냐면요. 힌두교 신들이 좀 처음에 그랬어요. 시바신, 브라마 이런 존재들이 그냥 우주의 초월적인 존재였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거기까지 갔다 좀 가서 이제 와이프까지 설정이 되고 아들이 누가 있고 너무 인간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얘기할 때 아주 인간적인 어떤 인간 제우스 뭐 헤라 이런 인간적인 신들이 있고 신이 가끔 인간의 모습을 할 때가 있고 인격을 초월한 신 자체가 있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보면 지금 비로자나불은 첫 번째 단계 인격이 아닌 신이라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된 12지는 뭔가 개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개성이 없는 상태 묘하죠. 그러니까 원하면 개성도 취할 수 있는 비로자나불이 됐다는 느낌으로 설명해요. 근데 저는 이것까지도 저는 말이 안 된다. 개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중생성이란 거는 그렇게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으면은 그 이런 중생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중생의 문제는 중생의 그 상황 속에서 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화엄경 입장이 맞다고 보고 철저히 중생이면서 신성을 온전히 구현하는 중생 이 느낌으로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부처의 경지를, 궁극의 경지를. 좀 다르죠? 맛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인격신 그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인격신.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는 인격신하고 인간 중에 제일 신성을 구현했다는 의미에서 인격신 의미를 나눌 때 두 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부처 자리의 경지, 최고의 경지의 묘사가 다르다. 능가경 쪽은 가끔 인간으로도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신성을 얘기하는 거고 화엄경의 10지는 인간인데 신성을 제일 잘 구현한 존재로서 이 3개의 왕이 됐다 이런 스토리를 강조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능가경 얘기 들으시면 어때요? 아 능가경이 하나 더 있죠. 4번 보세요. 법은지 10지에 이르러 10지가 된 뒤에 관정을 받고 불지에 들어가니 10가지 다함이 없는 소원으로 그 어떤 소원이겠어요? 중생 자리 이타의 소원입니다. 상고보리 하와 중생 우주의 진리를 남김없이 증득해서 또 온 우주의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리라 하는 그 소원 그 소원을 소원으로 중생을 그러니까 성취시켜줘야죠.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게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쉼이 없으며 쉬는 법이 없고 온갖 모습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나타나서 보신과 화신을 놔둬서 이렇게 중생을 인도한다는 거죠. 늘 스스로 알아차리는 경계의 삼매의 뛰어난 즐거움에 안주한다. 본인은 늘 열반 상태에 머물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구제하고 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인격을 초월한 거의 이제 그 인격의 모습까지 갖춘 신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 종교 얘기로 하면 불교에는 인격신 뭐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종교로 말하면 인격의 모습도 나타내는 신이 돼버려요. 그냥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돼. 능가경 스토리가 또 아름답죠. 야, 내가 인간으로서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 경지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인간 이거는 좀 뒷사람들이 보탱경이라는 거죠. 원래 화엄경에 나온 스토리를 10지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억지로 지금 12지로 뒤로 빼면서
초기 불경하고 뭔가 통합을 시도한 거예요. 초기 불경도 결국 초기 불경 스토리는 개체성을 완전히 소멸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진짜 성불 아닌가? 석가모니가 보여준 모습은 개체성의 초월이었는데 화엄경에서 말한 모습은 개체성의 유지였죠. 그러니까 저 화엄경 스토리랑 초기 불경 스토리를 섞은 거예요. 저 십지보살이 한 번 더 열반에 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부처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의도에서 나온 스토리라 제가 볼 때 그 이 능가경 쓰신 분들이 여기까지 가서 가보고 쓰셨다고 볼 수가 없고 예, 저는 화엄경 스토리가 맞다고 봅니다. 현 우주에 지금 색 구경천에 또 수많은 부처들이 모여서 불보살들이 모여서 이 우주 전체를 구제할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체험했던 모든 체험을 가지고 종합해 볼 때는 개체성을 초월한 신이 인간이 될 필요가 있느냐? 불가능하답니다. 될 필요도 없고 불가능하다. 왜냐? 그런 신은 이미 있다. 자, 보세요. 이런 신이 계속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한 분만 계셔도 온 우주에 다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 비록 이런 불지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이 또 필요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사실. 즉 이미 비로자나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비로자나불이 꼭 인격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인격처럼 느껴지게 뭔가 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인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인격으로 느껴질 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이미 가능해요. 굳이 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 분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주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분이면 지금 온 우주 중생한테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과장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등장해요. 자, 이 우주에 지금 부처님이 없어서 다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적 보살이라면 부처를 되기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십지보살이 돼서 온 우주에서 중생과 함께 노력하는 보살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되면 안 돼요. 왜? 더 돼서 도움이 될 게 없단 말이에요. 뭐가 좀 이상하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장보살같이 성불을 거부해버리는 경전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화엄경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개체성의 소멸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로 초기불교에서도요, 부파불교 단계에 올 때 개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석가모니 열반에 들어가 버렸죠.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졌죠.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여기 따로 그릴게요. 자, 이 이론대로라면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어가서 3계에서 자, 뭐 몇 개, 세 개, 무세 개, 현상계를 3계로 펼 때 3계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열반에 들어가서. 그런데 초기 불교 하는 분들도 명상하다 보면 석가모니를 보는 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끔 석가모니가 나와서 말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는 거죠. 사라지신 분이 3계 안에 나타난 거잖아요, 다시. 개체성이 완전히 소멸돼서 다시 나타나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나타나면 안 된다는 파랑 중간에 자꾸 석가모니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론을 어떻게 전개했겠어요? 아, 원래 열반이 사라지는데 개성을 갖고 있다가 가끔 원하면 개성도 만들어내서 임시라도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줄 수 있나 보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명상하면 동시에 나타날 테니까 1100억 화신도 가능하다는 이론이 이미 부파불교 때 등장해요. 암묵적으로는 그게 나타나요. 그게 대승불교에 영향을 준 겁니다. 가능하네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열반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네라는 그 사상도 있었어요. 체험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해되시죠? 그게 대승불교에서 이론화돼버린 게 지금 요 능가경의 이런 책입니다. 열반에 들어 완전히 사라졌는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전지전능해져서 다시 나타난다는. 근데 이런 건 초기 불교 때부터 이미 있긴 했는데 저는 이런 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거는 그 올바른 성불에 대한 해석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화엄경의 십지 이론을 지지합니다. 예, 실제로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지금 화엄경 십지 이론이 자명하지 요 이론은 지금 인간의 어떤 너무 이상적인 그런 이론을 전개하다가 초기 불교의 열반이라는 거는 십이지를 말한 게 아닌데
1급 보살 정도에 해당되는 열반 이론을 12지에다 또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이론을 10지 이론에다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12지를 또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어떤 스토리인지는 아시겠죠? 둘 다 알아놓고 명상할 때 고민해보세요. 이 스토리가 더 맞을까? 다만 화엄경이 더 원형이고 지금 능가경은 새로운 게 없고 화엄경 스토리를 가져다 각색해서 10지가 아니라 12지 불지 자리에다가 그냥 그 스토리를 붙여버렸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 맨 뒤에 보면 그 똑같은 스토리가 나와야지 시작돼요. 저기 보실래요? 저기 8페이지, 9페이지 보실래요? 9페이지? 4번 보면 말 나오죠. 이러한 삼매가 현전할 때 큰 보배 연꽃이 호련히 나타나는데 그 꽃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돼 있고 그 꽃 자 그래가지고 5번 보시면 보살이 최후의 삼매를 얻어 이 연꽃의 자리에 딱 연꽃 연화자에 앉으니까 연꽃 주위에 나머지 보살들이 권속이 되어서 연꽃 주위를 둘러 앉아서 각자 보살을 향해서 일심으로 삼매에 들어버리더라. 이 다음에 부처가 이제 등장해요. 부처가 등장해서 정수리에 빛을 쏴줍니다. 자, 이 화엄경에 원래 자세히 되어 있는 스토리를 능강경에서 요약해서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정보가 화엄경이다 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 화엄경 스토리에서? 이 놀라운 체험을 누가 하느냐? 십지보살이 한다는 거예요. 불지가 아니고. 십지 중생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근데 화엄경도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여러 부처님들이 등장해요. 그럼 부처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화엄경 스토리로라도? 그래서 능가경 같은 책이 나온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 화엄경이 이상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거 화엄경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십지가 끝이라고 해놓고 십지에 이미 부처라고 해놓고 반드시 구분을 해요. 불진 따로 또 있다. 근데 불지 되는 법은 얘기를 안 해줘요. 이상하죠. 그럼 석가모니 같은 불지가 있다. 그래놓고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십지까지만 얘기하고 십지 그럼 십지 뒤에 불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십지가 이미 부처다 하고 끝내버려.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부처랑은 다르다. 오묘하죠. 이게 초기 불교에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그 입장에서 한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상해진. 우주의 그래서 제가 화엄경 저자의 원 의도를 추적해 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이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뭐냐? 우주의 하느님 자리인 비로자나불은 한 분뿐이고 그 부처님을 마치 석가모니나 여러 부처들이 노력해서 된 부처처럼 묘사하되 사실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는 십지라는 걸 딱 선을 그어버린 오묘한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사실 돌려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버리냐면 십지보살은 소승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어떤 중생으로도 다 자유자재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뭔 얘기가 됩니까? 석가모니도 사실은 부처가 아니라 보살들이 나타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화엄경. 그러면서 부처는 또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 읽으면서 석가모니를 어디다 배당하고 읽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역사적으로 석가모니가 깨달은 사성제 12형기는 오지 육지보살이면 알 수 있다 하고 또 해놔요. 너무 술을 많이 놨죠. 그래서 의도가 뭐였는지 알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엄경의 모순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선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역사적 석가모니는 일단 빼고 얘기합시다. 화엄경은 화엄경만의 독자적인 체계입니다. 여기서 말한 부처는 결국 십지보살의 그 뿌리로서의 존재죠. 즉 십지보살이 성자 예수님이라면 십지보살 내면의 성부를 부처님이라고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불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자의 극치는 십지보살이다. 이해되셨죠?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 십지조를 이해하시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또 십지조에 왔으니까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